turn when I roll up. Spin around like I don't mind. No matter what, I'ma do my thing, I'ma do my thing. Can you feel it?저희 집에 또 새로운 운동템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저번에 그 아침 조깅 시작했었잖아요. 그거는 망했습니다. 시작하고 한 3주 정도 되게 열심히 했는데 그 다음부터 점점 아침에 일어나는 거를 안 하게 되다가 결국 요즘은 거의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나가고 있어가지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가 귀찮다는 핑계로 자꾸 안 나가니까 뭔가 이제 새로운 운동템을 가지고 새 운동을 시작을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남편이랑 좀 재밌게 해보고자 배드민턴 채랑 셔틀콕을 샀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이템은 바로 소나무튜브의 역사적인 첫 번째 광고 아이템! 타임 보틀이었습니다, 여러분. 8, 9년 전에 그 일본에서 마이보틀이라는 게 되게 유행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그거를 진짜 잘 쓰고 있는데 두 개를 원래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를 이사 오면서 제가 잊어버렸거든요. 근데 마침 브이호틀에서 이렇게 예쁜 타임보틀 광고 문의를 주셔가지고 제가 감사합니다 하고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을 잘 마시라는 그런 문구들도 써져 있고 또 용량이랑 시간이 써져 있어가지고 물을 마시는 습관을 만드는데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보틀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좋은 게 차가운 물만 되는 게 아니고 100도까지 된다고 그래가지고 가을 겨울에는 따뜻한 차도 여기 담아서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BPA 프리라서 뭔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실용적인 보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새로운 운동템이 생겼기 때문에 배드민턴이랑 타임 보틀을 들고 운동을 하러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시죠. 시작. 둘의 대결이 아니고 바람과의 사투. 아 근데 이거 진짜 운동이 엄청 돼가지고 조깅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내가 좀 더 잘 치는 것 같아. 인정? 대답이 이상한데? 바람 안 부는 날에 바람 정식 부는... 경기라. 정식 경기 저희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남편 이기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You're my summer days, sweet like lemon. 뭐 찌셨냐? 파이브 가이즈 같은 거. 운동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제자리로 만들어야지. 제자리로 만들어야지. 복구해야지, 복구. 절대 살 뺄 수 없어. 그것도 지금 거의 9시 다 됐는데 이 시간에 꼭 먹어야 돼. 다음에 다시 오자. 다음에 다시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Sin wishing and hoping sucks. Never too late to open up. Got the key, so let's just drive. Yeah, we try to run away just to stay for one more day.
이만큼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오 뭐야 오. 짠! 파이브가이즈 분들은 정말 인성이 올바른 옳게 된 분들이지. 그럼 난 궁금한 게 이건 왜 있는 건지 모르겠어.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옳게 되었어. 옳게 되었어? 거의 10시다. 10시야? 그 여러분 저희 지금 조명 상태가 안 좋은데 왜냐면 저희 집 전등이 지금 3개가 나갔어요. 4개가 나갔어. 4개가 지금. 4개가 나갔다고? 응 저기도. 아 그렇네. 아 근데 저희가 계속 그 메인터넌스 아저씨를 안 불러가지고 약간 무드등 느낌으로 분위기 있는 그런 걸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짠. 저는 리틀 치즈버거. 치즈버거. 나는 그냥 치즈버거. 그냥 치즈버거는 패티가 두 개 들었고 리틀 치즈버거는 패티가 하나 들었어. 이게 보통 반대지 않아? 보통은 그냥 버거가 패티 하나고 더블 어쩌고 버거가 패티가 두 개인데. 하지만 파이브가이즈는 그렇지 않아. 기본이 이게... 두 장이라고. 와 진짜 맛있다. 운동하고 먹으니까 맛있다. 저희 구독자분이 요새 다이어트 운동은 어떻게 돼가고 있냐고. 운동은 맞는데 다이어트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반대 의미로의 식단 조절을 하는 절대 살 안 빠지는. 근데 그래도 나는 양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 운동 열심히 한 날이나 많이 걸은 날 이런 날에만 먹었어 솔직히. 그치? 그랬나?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 그랬던 것 같네. 아 연장전에서 이겼나 보다. 아까 연장전까지 간 건 봤는데 결승 간 거야 지금.